네,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동화된 머신러닝이란 걸 알아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애저 머신러닝에서 자동화된 머신러닝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같이 해봤어요. 처음에는 드래그앤드랍 방식으로 해보고, 나중에는 코드 방식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여러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걸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해석해보는 걸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최적의 모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한번 짧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참고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애저 머신러닝 관련 여러 가지 문서, 온라인 문서라든지 샘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동화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나 그다음에 따라해보기, 단계별로 따라해보기 샘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애저 머신러닝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광화문 AI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또 가끔씩 공유도 드리고 하거든요. 한번 관심 가지고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관심 갖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뭐 댓글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